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월 30일 금요일 저녁 저희 퇴근길 페이지 2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꼭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정보들을 아주 뭐 숫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매일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조금 편하게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이 오케이 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한번 추진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홍진철 대표님이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라쿤 자산운용 대표를 하고 계시고, 그동안 우리 신과 함께 그리고 저희 3프로TV에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 가운데 가치 투자 쪽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오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더 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들을 예정인데요. 우리 홍진채 대표님께서 지금 잠시 이제 주차하고 이제 올라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저희 그 3프로TV에 혹시 뭐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꼭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잠깐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프로TV 그리고 신과 함께는 항상 여러분과 열린 대화, 열린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수준이, 저는 이거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게 꼭 여러분, 글쎄요,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어떤 뭐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뭐 대화의 스타일이나 스킬 같은 게 있는 것이지, 꼭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프로 그만두라고요. 그런 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불편함은 거의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올라갈 저 콘텐츠 몇 개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주린이 이번 주에 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워낙 이제 공모주 청약이 뜨거워지면서, 공모주 시장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그 전에 한번 좀 마련해보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관련된 콘텐츠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 3프로 상담소 있습니다. 3프로 상담소에 우리 김프로님이 함께하신 이번 주 또 아주 훌륭한 가수의 훌륭한 상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정프로의 계좌 오픈해라. 네, 요거는 제가 5월 중에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과 한번, 근데 이게 계좌를 오픈하는 게 더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손해 보신 분들 기분 풀어 드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저 홍진채 대표님,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고요. 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다른 일 하다가 네. 6시 반부터라고 하셔가지고 네, 깜짝 너무 일찍 왔다가 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또 아마 시간 공지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감정의 기복 없이 차분한 그런 스타일로 정평이 또 나 있고요. 대신 그 차분한 만큼 또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만한 것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시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한번 진단 한번 좀 해볼까요? 진단이요? 네. 아, 근데 일단 네. 아, 네. 제가 하지 말까요? 진단? 네. 아니요. 아, 제가 원래 그 지금 보통 퇴근길 라이브가 좀 시황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시황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먼저 아닙니다. 드리고. 네. 시황. 시황이라 하면 뭐 이번 주에 주가 많이 빠지고 뭐 많이 빠졌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이게 어쨌거나 이번 주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네. 시작했을 때 한 287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140인가요? 아무튼 9.5% 아직 연초 이후로는 9.5% 올라 있는데 그 여기서 지금 이거 빠졌다고 뭔가 조정 아니냐 앞으로 또 급락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예, 단기적인 변동에 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올해 순익 코스피 순익 전망치가 한 14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2100조 정도 그럼 딱 15배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국 시장이 뭐 10배 하던 때에 비하면은 뭐 그러면 지금 15배 50% 올라왔으니까 아 조금 빡세네. 뭐 요런 생각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래도 그 시기에 뭐 미국이나 선진국 전 세계 시장이 15배에서 17배 정도 했었고 지금은 20배 넘어가는 선진국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좋게 보자면 아직은 그래도 좋게 보자면 여유는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안 좋게 보자면은 뭐 PR 10배까지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뭐 한 30% 날아갈 수는 있는 거죠. 네. 30%요? 그러니까 15배에서 10배가 되면 그러면 한 30% 날아가면은 다시 PR 10배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제가 조금 드리고 싶었던 늘 드리는 얘기이긴 한데 어차피 그 주식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주식하고 말 거 아니고 네. 그러면은 아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내일부터 이제 그 무서운 거 그거 시작되잖아요. 그거 공매도요? 그거 네. 그것 때문에도 네. 이제 뭐 논란이 많을 텐데 네. 걱정도 조금 많이 마이크에 되시고.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할 텐데 네. 아, 어쨌거나 뭐 그걸 두려워해서 뭐 피한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악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이러면서 또 막 혼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식이란 에셋을 가지고 우리가 연 평균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런 걸 좀 일단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네.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연 10% 정도, 과거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네. 계속 성과를 내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30년 동안 연평균으로 한 6% 정도는 내줬고 저는 50%가 목표입니다. 네. 연 50%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끝이네요. 네, 아이 그 화이팅해야죠. 네. 네. 네, 어쨌거나 저 50%가 목표고 만약에 그럼 50%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15배인데 15배에서 네. 10배까지 간다고 해봤자 마이너스 30%인데 네. 그러면 그거 만약에 1년에 50%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30% 빠져도 이거 복구하는데 6개월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굳이 두려워할 것이냐. 뭐 요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50% 가고 싶은데 마이너스 네. 30%가 되니까 네. 미치겠는 건데요. 그럼 업사이드는요? 업사이드요? 업사이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위 아래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네.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위 아래를 동시에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올해 140조 정도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160조 정도 한다. 그 다음 해는 뭐 한 180조 어쩌면 네. 할 수는 있고 그러면 180조 하는데 PR 15배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140조 대비해서 180조 가면은 대충 한 35%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PR 15배. 근데 만약에 PR 한 17배까지도 가버린다. 이렇게 일종의 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확장. 뭐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한 40% 50% 정도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만약에 아래쪽으로 안 좋게 본다면은 140조, 올해 140조 택도 없다 안 된다. 120조밖에 안 된다. 그리고 120조에 또 옛날처럼 뭐 밸류에이션 뭐 PR 한 10배 받아라 코스피는. 그러면은 1200조. 그러면은 2100조에서 1200조 가면 900조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한 45% 정도 네.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한 45% 정도, 다운사이드도 45% 정도. 뭐 향후 한 1~2년 정도.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상태다. 이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전망이 되는 거죠. 업사이드는 이 정도, 다운사이드는 이 정도. 네. 네. 그 항상 우리가 네. 그런 업사이드나 다운사이드를 동시에 물 한 잔 네. 드세요. 네. 네. 물을 갖다 놨습니다. 네. 네. 그런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동시에 봐야 되는가? 저는 그냥 시장은 잘 모르겠고 제 종목만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잘만 갔으면 좋겠다. 얘만 50% 올라가면 된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마인드입니까? 아니요. 잘못된 거 전혀 아니고요. 그게 네. 오히려 좀 권장할 수도 있는 마인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권장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시황 관련된 얘기를 이제 계속 저희는 나누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거의 매일 오늘 장이 어땠고 뭐 오늘 네.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나누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설이 그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시장 전체에 대한 베팅 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이 진입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만 우리가 개별 주식단에서 또 주식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시장 진입의 타이밍을 우리가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됐을 때 지금 오늘 시장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일단은 두 번째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연구 결과로 다 검증이 된 건데 그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 혹은 뭐 제야의 뭐 아주 안 알려진 제야의 고수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개인이건 기관 투자자건 그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다라는 역량이 검증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는 네,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없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면 주식을 못 하는 거냐 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면은 혹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체 시장을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뱅가드 토탈이라던가 뭐 그런 전체 시장 추종하는 인덱스 ETF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거나 정프로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그렇게 못해. 네. 그거 해가지고 1년에 7% 10% 아유. 이거 아니잖아요. 아유. 네. 네. 일단은 그 모든 투자자의 한 90% 이상의 분들에게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방법이요? 그 전체 시장을 편입해서 그냥 평균만큼의 성과를 그냥 내는. 시장 사는 거요? 네, 전체 시장을 사는 거. 1년에 한 7% 그 정도. 사실 90% 이상의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다 검증된 얘기예요. 아니 네. 연 7%를 그냥 그러니까 네. 시장 따라간 것만 그냥 가자고요? 네. 이거는 아주 검증된 훌륭한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그럼 뭐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네. 하려면 네. 뭐 수수료 내고 어쩌고 뭐 금리 생각하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죄송해요. 끊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수수료 금리 그런 거를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수수료 네. 금리 뭐 다 네. 따져서 훨씬 높아야 이제 우리가 매매할 재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 7%라면 그냥 배당 높이 주는 거 하나 그냥 넣어놓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배당 수익률 7% 나오는 회사는 배당이 보통 증가하지 않는 주식들인 경우가 많고요. 뭐 네. 오늘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뭐 배당 수익률 뭐 4%, 6%, 7% 뭐 이렇게도 나오고 네. 물론 은행이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은행 뭐 최근에 뭐 실적 잘 나오고 좋아요. 네. 아니면은 화학회사들 굉장히 다운 사이클에 뭐 주가가 아주 쩔어 있을 때 그럴 때 한 뭐 6%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물론 그런 건 좋죠. 네, 사이클 주식 뭐 네, 바닥에서 네. 사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네. 일단은 그 배당 수익률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지금이나 10년 후에나 배당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배당에 대해서는 또 배당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별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7% 정도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ETF 수수료는 다 빠져나간 이후의 성과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게 7%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뭐 사실 이런 얘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뭐 복미의 마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10년 있으면 두 배 되는 거. 네, 그러니까 7%만 하더라도 10년이면 두 배인데 그럼 네, 30년이면 8배예요. 사실 그 정도만은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50%, 100% 두 배, 세 배 번다. 네. 이거 사실 인생에 별 차이 없잖아요. 100만 원 투자해서 뭐 10배 벌었다, 1000만 원이 됐다. 이거 의미 없잖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네네네.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내 전체 자산의 성장률을 얼마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만약에 7%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아. 네, 10년이면 8배 낼 수 있다는 근데 건데 이제 그것도 네. 그나마 10년 8배 아니구나. 그나마 죄송합니다. 2020년까지는 네. 그래도 네. 뭔가 막 경제 성장이나 뭐 아니면 뭐 고용도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나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 혁명이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지난 30년 동안 오른 것처럼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 물론 그렇지 않죠. 네, 물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지수 사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짓은 아닌가. 네, 그 일단 연 7%라는 게 연 7% 따박따박 올라가는데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뭐 지난 5년, 10년, 30년이 앞으로 5년, 10년, 30년에도 반복이 될 거냐 이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우려가 뭐 미국의 1970년대에도 있었고 아,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뭐 1929년 이후에 대공황 겪고 나서 그럼 네. 이제 주식은 망했다 뭐 이럴 때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또 야금야금 잘 올라갔죠. 지금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 네. 네. 그 책의 중간 어디엔가 보면은 그런 차트가 나와요. 그 전체 주식시장에 뭐 미국의 기준이긴 한데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전체 주식시장에 1년 간격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수익이 날 때는 30% 40% 벌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는 20% 30%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시장인데 한 5년 간격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번 1926년에 주식을 사면은 1931년에 주식을 팔고 뭐 2015년에 주식을 사면은 2020년에 주식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한 번 그 매매하는 기간을 5년 단위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은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전체의 5% 미만이에요. 과거 100년 사이에. 네,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은 좀 시점이 짧아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1980년부터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한국의 경우에도 손실의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손실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어요. 5년 갖고 있다고 치면? 네, 5년씩 갖고 있다고 치면 그리고 30년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네. 경우에는 손실 나는 구간이 없어요. 손실 나는 구간이 어떻게 없는... 30년을 갖고 있어도? 네, 그냥 어느 구간에 사더라도 대공황 직전에 가장 높은 가격에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30년 가지고 있으면은 연 10% 정도를 벌어요. 연 10이요? 네. 미국이 좀 좋아요. 네. 앞으로도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그렇게 되고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한 2000년 전까지 IMF 이전까지는 한국도 연 10% 이상이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한 연 6 정도가 나와요. 어쨌거나 손실 나는 구간은 없어요. 30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근데 뭐 여기에도 물론 앞으로도 100%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그 주식이라는 자산이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위험 자산이라는 관념과는 좀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네, 거죠. 네, 네, 네. 하, 그렇습니까? 혹시 그 우리 저 홍진채 대표님 투자의 철학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 그 투자하는 마음이죠. 아 주식하는 마음. 주식하는 네. 마음. 네, 죄송합니다. 그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보시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책은 정말 주식하시는 분 한 번쯤 보셔도 정말 괜찮을 책입니다. 이건 뭐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걸 저까지 걸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 계좌를 걸고. 제 계좌를 걸고 네.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건 뭐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네. 뭐 타이밍 맞추는 거나 뭐 이런 게 정 어려우면 그냥 전체 시장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네네 그 타이밍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간단하게 그 구글 검색만 해보셔도 나와요. 뭐 펀드 매니저 수익률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펀드 매니저 원숭이보다 못한 수익률 뭐 아니면 뭐 무슨 전체 펀드 매니저의 90%가 뭐 S&P 500 뭐 전체 지수를 하겠다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네. 나오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도 또 성과 검색해보면은 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관이고 개인이고를 떠나서 원래 인간이 주식을 시장보다 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기관이 그나마 좀 손해를 덜 보는 이유는 그냥 종목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별거 없고 아. 네, 뭐 정보가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분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 손해 그래요? 안 보려고 그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막 삼성전자 30% 사놓고 그다음에 대충 그 시총 큰 거 맞춰놓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드는 주식들 조금 사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원래 손해가 나요. 근데 많지 않으니까 시장보다 조금 깨지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거 매매 횟수가 잦으니까 많이 네. 깨지는 거고 그냥 그 정도 차이예요. 원래 주식으로 시장보다 더 많이 벌기는 아주 아주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진짜 예. 네. 그 통계로 다 나와요. 네. 네. 그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아니, 원래 돈 벌기 엄청 어려워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 인스타 같은 건가 마치 내가 번 것만 이렇게 살짝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전문 용어로는 생존 편향이라고 하는데 네. 딱 돈을 번 사람들만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거죠. 나 이만큼 벌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코인은 지금 최근 1년간의 코인은 뭐 다 같이 올랐으니까 네. 뭐 대체로 많이 돈을 벌긴 했을 텐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펀드의 성과가 그래도 공모 펀드의 경우에는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 펀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고 네. 개인 투자자 들의 성과의 경우에는 뭐 가끔씩 언론에서 기사가 뜨죠. 그래서 뭐 계좌들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뭐 네. 이번 달 수익률 뭐 월별로 뭐 수익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네. 대체로 다 손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난 너무 이상한 게 네. 시장이라는 건 이제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 각자 스토리인 게 그거 이제 총합이고 맞아요. 우리는 네. 투자할 때 그 네. 중에 좋은 기업들 막 성장하는 기업들 막 저 숫자 잘 나온 기업들을 네. 골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그 막 손해보는 기업도 있고 막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섞여 있는 거에 총합보다 왜 더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뭐 돈 네. 벌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채팅창에서 네. 채팅창에서 네, 지금 슬쩍씩 조금씩 봤는데 어떤 네.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회전율이 높을수록 손해볼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네, 일단은 그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그 네. 손해를 크게 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회전율이에요. 그 수익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회전율이거든요. 수익률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그 뭐 펀드 공모 펀드의 경우에 그 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수익률을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 펀드의 회전율. 어떤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저 PER, 뭐 PER, PBR 이런 가치 지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성장성 지표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어떤 섹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뭐 펀드 매니저의 나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수많은 걸 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이 상관관계가 없고 딱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회전율 낮은 펀드는 성과가 좋고 회전율이 높은 펀드는 성과가 안 좋아요. 회전율과 수익률의 네. 역의 상관관계가 네,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 연구를 한 사람이 그 성과 좋은 펀드 매니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네. 그 수익률이 좋아서 별로 그 좋은 주식을 많이 담고 있어서 회전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펀드 성과가 좋아서 회전율이 뭐 낮았던 있죠, 거냐 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요. 회전율이 낮아서 성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죠? 제가 7시에 죄송한데 바로 좀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뭐냐
그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뭔가를 해보는 경험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열심히 공부도 네네네네네.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남의 말 듣고도 해보고 뭐 자기가 빡세게 보고서도 써보고 아니면 어떤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도 활용을 해서 네. 어쨌거나 수많은 고민을 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고민을 하고 매매를 안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뭔가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네. 네. 주식도 이거를 주식 투자를 주식 거래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거래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바닥에 뛰어들었으면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게 되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안 해봤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뭔가를 안 했을 때 경험. 네, 그러니까 사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뭐 저도 책으로 주식을 공부했으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네. 때 책에서 뭐 장기 투자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 장기 투자한다고 되냐? 그 뭐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주식을 한번 샀으면 뭐 3년 동안은 팔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막 서적들에서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니 뭐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네. 제가 마침 그 학생 때 주식 투자를 처음 하고 시작한 직후에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어차피 군대도 가는데 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네 그냥 사놓고 군대 네, 갔다 와서 네. 보자 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코스피가 한 3배쯤 올랐는데 제 포트폴리오가 4배 정도 올라있더라고요. 코스피가 3배가 올랐다고요? 700에서 2000을 갔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을 때 가셨네 그러면. 아, 뭐 그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380% 정도가 올랐는데 네. 그 코스피가 300%가 됐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거의 없고 2003년이었는데 제가 공대생이고 아는 거 별로 없고 리서치라고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이트 뭐 iTuza.com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충 글 보고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올려놓은 주식들 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네. 그냥 사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오래 가지고만 있었다라는 네.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큰 경험이 됐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경험. 네, 아무것도 안 한 경험. 네, 그리고 최근엔 또 회사 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뭐 업무 처리 할 것도 많고 이러면서 주식을 잘 못 보는데 못 보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뭐 일단 저희 회사는 되게 구멍가게고 조그맣고 뭐 별로 다른 큰 운용사 대비해서 당연히 정보도 부족하고 한데 네. 근데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아 이러면 또 증권사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네, 네 아무튼 그 네. 거래를 거의 안 하는데 네. 그 다른 회사의 그 훌륭한 매니저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 뭐 성과 얘기하면 또 광고라고 뭐라고 되는데 아무튼 성과 좋았잖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한번 검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채팅창에서 그건 운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또 누가 해주셨는데 네, 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2003년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뭐 당연히 운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운이라는 거는 원래 주식을 할 때 언제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했냐 아니냐라는 거는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던져야 될 질문은 두 가지인 건데 일단은 그 운이 크게 좌우하는 영역에서 실력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네.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나는 그 실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 좋은 얘기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그 재작년에 처음 여기 나왔을 때 그때 네네네네. 그 뭐냐 운과 실력 그 행운에 속지 마라 네, 책과 함께해서 그 얘기하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튼 그 별로 그 뭔가를 하는 거 자체가 되게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뭔가 안 하는 경험 해보는 거 되게 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할 거 같다. 그게 좋은 거 알겠는데 네네네. 왜 그런지가 좀 납득됐으면 좋겠으니까 뭐 하는 게 왜 안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일단은 그 슬리피지 네, 그 작년 10월 28일에 나온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꽤 괜찮은 주식책이 있는데요. 네, 그 거기에 보면 그 첫 챕터에 그 실패하는 확실한 비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그
슬리피지라는 비용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해놨어요. 슬리피지? 네, 슬리피지. 네. 그게 뭐예요? 일단 우리가 거래할 때 네. 쓰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거래 수수료 세금 이런 거 일단 먼저 떠올리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꽤 커요. 꽤 커요. 이거 사다 팔았다 한 번 하면 한 1% 정도 날아가요. 네. 세금이 좀 커요. 어, 그래요? 네네. 1%까지는 아닌데 아, 그 살 때 한 보자 0.05, 0.05에다가 0.25 하면 0.3 그렇죠. 한 번 살 때 0.3 날라가고 한 번 팔 때도 0.3 날라가고 그래서 0.6 날라가요. 네, 네. 네. 그거를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한 번 샀다 팔았다 할 때 0.6인데 이걸 52주 동안 한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날라가죠. 네. 곱하기 52 하면은 네네네 네네. 일단 이것도 되게 빡센데 네. 네, 수수료 세금만 해도 되게 빡세요. 근데 그 뭐냐 그 슬리피지라는 게 뭐냐면은 네. 어떤 주식을 10,000원 현재가 10,000원이다 하고 네. 사러 들어왔는데 보면은 최근에 거래 단가가 10,000원이라는 거잖아요. 현재가라는 거는 그리고 매수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는데 네. 내가 살려면은 그 확실하게 살려면은 매도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면 뭐 매수 호가 걸어놓고 기다려도 되긴 하는데 네, 10,050원에 사야죠. 예, 네, 기다리다가 이제 훅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만 원에 보고 들어왔는데 10,050원에 산다. 그러면은 네. 0.5% 일단 한번 손해 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니면 한 뭐 12,000원 됐다 치고 그럼 12,000원에서 팔려고 했는데 12,000원에 또 못 팔잖아요. 11,950원에 팔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도 한 0.4% 손해 보고 네. 그럼 살 때 0.5, 팔 때 0.4 하면은 0.9 손해 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커요. 아, 그래요?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진짜 커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HTS나 MTS의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권사 좋은 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라 좋은 일이나. 그렇죠. 네, 애국자인 거예요. 되게 애국자인 거예요. 회전율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증권사 우수 고객인 거고. 레버리지까지 끼면 더 우수한 고객인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러면 네. 아, 자주 샀다 팔았다는 그 네. 액션 자체가 나의 수익률에 네. 마이너스 네. 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게 일단은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약간 말랑말랑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그 우리가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좋은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래도 돈도 좀 벌고 있고 향후에 성장성도 좀 있고. 근데 이런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내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 1년에 50%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1년에 50%를 벌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똑똑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일단은 내가 좋은 회사를 골라내는 거랑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건 좀 되게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뭐 성장성이 좋고 뭐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뭐 경영진이 되게 막 뭐 훌륭한 사람이고 뭐 등등등이라는 거는 남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올해 대비 내년에 뭐 순이익이 50% 늘어날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도 다 50%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PER 30배, 40배 돼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 실제로 순이익이 50% 늘어났다 하더라도 주가는 안 올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남들도 다 하니까. 네, 남들도 다 이미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좋게 보고 배팅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좀 남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봐야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진짜 내가 옳았다 하더라도 네. 정말 이제 남들 대비해서 내가 그 좀 뭔가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지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보기에 이 회사 뭐 올해 한 역성장할 것 같다 10%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 순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50%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시장과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맞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버냐?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맞았다 이후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건 일단은 회사가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이익이 늘어났다. 네.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게 재무제표에 찍히거나 혹은 뭐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아무튼 다른 투자자들이 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그 본인들의 전망을 바꾸거나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생각을 바꿀 때야 그러니까요. 비로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자 오늘 봤을 때 남들이 되게 안 좋게 보는데 내가 좋게 보고 있어 샀어.
그러면 이게 검증되기까지는 한 뭐 6개월, 1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남들도 있잖아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또 쉽게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6개월, 1년 지나서야 내가 맞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성과로 돌아올 건데, 근데 내일 오늘 이렇게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주식을 샀는데 내일 주가가 3% 하락하고 있어. 쫄아서 팔았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회사를 보고 샀다라는 거는 그 뭐 전문용어로 이제 펀더멘탈 베이스의 아이디어라는 건데 펀더멘탈 기반의 아이디어로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의 타임라인이 한 6개월, 1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승부가 나는, 하나의 게임을 할 때 승부가 나는 기간이 그만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6개월, 1년짜리 아이디어로 내가 오늘 주식을 샀다가 매일 파는 거는 내 아이디어와 아무 매치가 안 되는 액션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고 맞을 확률이 높다라 하더라도 단기 거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하는 거에서 승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작전은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시간이 53분. 네. 짧은 시간 남았는데 오늘 이제. 예, 원래 이제 7시 원래 다 일정 있었는데 저희가 좀 급하게 모셔서 저희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럼 지금 이제 뭐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꽤 많이 약간 설득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지금 2021년 이제 5월이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시장을 사요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뭘 막 적어 왔었는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 지금 작년 한 최근 1년 정도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다가 이제 박스권에 좀 갇힌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되게 흔히 빠지는 함정이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 주식 아닌가 보다 이러고 가버리거나 그냥 아예 그냥 떠나버리면 뭐 마음 편해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더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게 정상적이고 되게 건전한 반응인데,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본시장에서 그런 게 좀 그 보상을 받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게 보상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횟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자 이제 뭐 박스권인 것 같고 주식 안 될 것 같다, 혹은 이제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난 그냥 도망가겠다, 다 팔겠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팔고 나서도 계속 내가 주식을 보잖아요, 사람이. 근데 가만히 아니면 한 절반 정도 팔고 절반 들고 있으면은 올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인데 다 팔고 나면 사람이 되게 떨어지기를 기대하게 되고, 팔고 났는데 주가가 확 올라버렸다? 그러면은 미치죠.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 나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돈 좀 벌었어요. 벌고 되게 마음이 평온한 상태였는데, 괜히 막 시장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고 이거 팔고 나서 올라버리고 오른 상태에서 다시 샀다. 그러면 또 되게 쫓기는 마음이 되거든요. 네네네. 이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팔고 떠날 거면 진짜 그 지금 내가 판 이후로 주가가 두 배 올라도 나는 마음 상하지 않을 자신 있다. 나는 그냥 이거 쳐다도 안 보겠다. 괜찮다. 라고 하면 다 팔아도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좀 언제나 그 항상 파티의 마지막이 가장 화려하고 언제나 좀 위로든 아래로든 그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끔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다 팔면은 아예 안 했던, 처음부터 안 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상관없지만. 내가 한번 발을 담궜던 사람인데 다 판다? 그러면 좀 맘 상할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다 판다는 게 종목별로 다 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아예 그냥 싹 빠진다? 아예 그냥 내가 싹 빠져나온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 종목은 잘 모르겠고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발을 들여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뱅가드 토탈, 네, 뱅가드 토탈 VT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 증시 사는 거예요? 네, 전 세계 다 사는 거예요. 네.
네, 정 프로님 취향 아닐 거예요. 네, 이거 네. 권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네.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에게는 네. 네, 이거 좋아요. 네, 좋고 그러니까 종목 잘 모르겠고 내가 뭐 만약에 좋게 봤던 종목들 다 올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주식을 다 팔기는 왠지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거 뭐 VT 아니면 미국이 짱이다. 그러면은 그냥 VTI라던가 뭐 그렇게 세부적인 ETF들도 뭐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네. 크게 권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거 뭐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네. 어 그리고 또 요런 경우에 또 사람들이 보통 하게 되는 생각이 네. 아, 주가가 이제 왠지 한번 크게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하락에 한번 베팅을 해 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인버스 네, 그다음에 곱버스. 뭐 어 레버리지 인버스 네. 어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뭐 좀 시험도 치고 자격증도 땄다 그러면은 뭐 선물 옵션 그래서 하방에 베팅하는 푸드 네, 옵션 네.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 그게 네. 대체로 되게 빡세요. 아 그리고 아 맞다 다음 주에 그거 공매도 재개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개인분들도 이제 공매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 이번 주에 네. 강의 들으려고요 주말에. 그 뭐 하시는 거 상관없는데 일단은 일단 딱 하나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매도로 돈 벌기 진짜 어려워요. 공매도가? 예, 네,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하다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왜 이게 가격 많이 올라간 거 딱 쳐버리면 그냥 샥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손실을 한정시키고 딱 내가 이만큼은 잃어도 된다라는 금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냥 해보세요. 해보는 순간 느껴져요. 아, 이게 굉장히 빡셉니까? 네, 굉장히 정말 빡세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공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거. 네.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버는 거는 롱 포지션으로 돈을 버는 거에 한 3배 정도 어려워요. 네. 네, 진짜. 그 심리의 문제예요?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제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비용의 문제가 좀 커요. 일단은 차입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입을 해놨더라도 그게 타이밍도 엄청 잘 맞춰야 돼요. 아까 그 마켓 타이밍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개별 주식에 대한 타이밍 맞추기는 더 어렵거든요. 네. 문제는 롱 포지션이면 내가 팔고 싶은 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숏 포지션이면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사서 갚아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도 엄청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빌려준 사람이 야 그냥 내가 팔아야겠어 내놔라고 하면은 어? 나 이제 돈 벌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엄청 잘 맞췄다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돈을 못 벌고 돌려줘야 되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해보면 아는데 그 뭐냐 롱 포지션이면은 돈을 벌 때마다 네. 이렇게 비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내가 좀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추가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별로 안 해도 돼요.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숏 포지션이면은 내가 맞췄다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신기하죠. 내가 맞췄는데? 자, 내가 그 1억으로 하다가 1,000만 원어치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네. 맞췄어요. 그러면은 롱 포지션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1,000만 원짜리 포지션이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1,000만 원 공매도 포지션에서 내가 맞았어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 포지션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줄어요. 아~ 주가가 빠지니까. 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 맞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롱 포지션은 못 먹는구나.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 분명히 떨어진 건 맞췄는데. 네. 네. 아, 재밌네요. 네. 네, 주가가 30% 떨어졌다 올라와도 내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10% 먹으면 되게 잘 먹은 거예요. 엄청 잘 먹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느낌이 빡 오는데. 한 번은 해보려고요, 저도. 네, 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지, 손실 한도를 딱 확실히 제한을 해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잃어도 된다라는 각오로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빡 와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너무 빡세요. 네. 네. 아, 뭐, 좀 더 이게 길게 네. 좀 말씀 나누면 좋은데, 네. 오늘 또. 일정이 또 있으셔서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로 제가 요거 한 마디 네네네네 아니 뭐 저희 오래 계시면 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아, 제가 대표님 바쁘셔서 그 아까 이제 최초에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로 했으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체 시장 별로 모르겠다 관심 없다 재미 없다 내가 좋게 보는 회사들 사서 네. 좀 시장보다 더 많이 먹는 거 나는 그렇죠. 그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바텀업 투자라고 해요. 시장 전체 모르겠고 신경 안 쓰고 네. 나는 내가 믿고
믿을 수 있는 훌륭한 회사 사서 그냥 이 회사들이랑 같이 가겠다. 네. 이게 바텀업 투자인데 그게 사실 그 주식 투자의 본질과도 많이 가깝고 주식 투자로 그러니까 제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초과 수익을 내기는 엄청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네네. 했는데 그나마 되게 가능성 높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딱 되게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경영진이 되게 일단 사업도 잘하고 잘하는데 좀 주주가치 성향이 있고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 나 자신이 좀 중요한데 그 내가 이 회사를 그래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회사가 뭐 3년 후 5년 후에 어떤 그림일 것 같다 요걸 그래도 남들만큼은 남들보다 더 잘 파악하면 좋기는 한데 네. 최소한 남들만큼은 좀 파악할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를 내가 사서 한 5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10년 정도 보겠다 그러면은 1년에 한 15에서 20 정도를 벌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은 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약간은 검증된 얘기예요. 네. 아 회사에 대한 확실한 내 지식이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네. 간다면 네. 1년에 네. 15에서 20 정도는 거의 가능하다. 거의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거의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은 하다. 상당히. 해볼 만하다. 시도해볼 만하다. 네. 네. 그래. 네. 그래서 네. 뭐 버핏이 하는 게 그 정도. 그래서 버핏이 그 연환산 수익률로 그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 연환산 19%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네.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 정도 성과가 좀 나오기는 해요. 전체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모르겠다. 라 너무 어렵다라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하여튼 저희가 오늘은 뭐 워낙 조금 뒤에 일정이 있으시니까 그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다 먼저 가세요 예 아무튼 일정이 있으시니까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아니, 너무 네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우리 홍진채 대표께서 저희 3프로 TV 신과 함께와 또 했던 몇몇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책과 함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했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읽어두시면 좋을 만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우리 또 연사가 되셔서 이렇게 몇몇 권들 책도 소개해주셨고 투자 전략 관련된 것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뭐 주말 이용해서든 홍진채 대표님과 한번 보시면 진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책도 자신 있게 추천을 좀 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뒤에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서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뭐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어쨌든 홍진채 대표님 마음에 드셨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모주 투자. 엄청난 경쟁률과 적은 배정 물량. 공모주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한타증권 위노 공모주 펀드를 판하면 충분합니다. 알짜 공모주 펀드만 골라담아 알아서 척척 투자해주는 유한타 공모주 펀드랩. 투자 성과가 없다면 랩스 수료도 없습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 손실 가능, 랩 계약은 고객과 합의된 성과 보수 징수, 유형별 수수료는 홈페이지 참고. 알짜 비상장 주식, 나도 투자해볼까?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몇백 대 1. 그 많은 증거금은 또 어떻게 구해? 뭘 걱정해. 증권 플러스 비상장 있잖아. 증권 플러스 비상장? 국내 1위 비상장 주식 거래앱 증권 플러스 비상장. 5,000개 비상장 종목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비상장 주식은 투자 정보가 부족하다던데? 유니콘 스타트업 주식과 IPO 추진연황 확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검색창에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수수료 및 이용 방법은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 투자 유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네. 자, 오늘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에 또 마지막 날 저녁 방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홍진채 대표의 차분하지만 굉장히 귀에 그리고 가슴에 딱딱 박히는 그 설명들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1, 2주 안에 다시 한번 꼭 모셔서 이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좀 전해드릴 걸 꼭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주말 컨텐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컨텐츠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없어도 괜찮으시죠? 안 된다고요?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신다고요?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하지만 저도 또 제가 또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고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정프로는 다시 나타날 거고요. 오늘 밤 글로벌 이프루님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 주말 내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